뭔가 설렌다. 나도 뭔가 학교 너무 가고 싶었어. 유튜브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철저하게 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어? 안 가지 있는 사람? 안 가지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형둥입니다. 현재 저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반 학기 동안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졌는데요. 저희가 이제 실기 위주의 학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드디어 코로나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좀 안정화가 되고 있어서 대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드디어 내일 대면 강의를 하러 갑니다.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또 친구들 학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에 좀 설레기도 해서 걱정 반, 설렘 반, 양념 반, 후라이드 반이네요. 그러면은 우선 내일 가니까 자고 일어나서 보도록 합시다. 방금 막 일어났습니다. 오늘 하필이면은 1교시라서 8시 일어났네요. 8시가 그렇게 일찍은 아닌데 이렇게 비대면 오랫동안 하다가 하니까 뭔가 생각보다 많이 피곤하네요. 저 윗집에 씻는 소리도 다 들립니다. 윗집도 1교시인가 보네요. 차를 태워달라 하고 전화한 거니? 살짝 그것도 있고. 어? 지성이가 안 가나? 지성이가 수업이 아니야. 아 그러네. 그래? 그 뭐지, 너 수민이 알아? 수민이? 맞아, 수민이가 같이 가자 하더라. 아 그래 알았어. 예, 뿅. 뿅. 학교가 언덕인데 아무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 차를 타고 갈 것 같네요. 하이하이. 오늘 대면 강의 브이로그를 찍고 있지 뭐야. 그렇지 뭐야. 야, 나 차 문을 열어놓고 주차를 했네? 이게 수액인가? 그냥 쓰레기인 것 같은데 망했는데? 수민 하이! 나 지금 첫 대면 강의 브이로그 찍고 있어 얘들아. 아 그래? 빵둥이 구독. 다들 첫 대면 어떠니? 첫 대면 대면하니까 일단 너무 좋고 나 뭔가 설렌다. 나도 뭔가 나 학교 너무 가고 싶었어. 맞지. 그게 맞아? 그게 맞아. 무섭진 않아? 사실 좀 무섭지. 사람 겁나 많대. 그치. 그래도 좀 줄어들고 있었어.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지. 다행이네요. 아무튼 가도록 합시다. 너네 저건 다 했냐? 문진표? 사실 그게 아니고 올라가서 해야 되지. 해야 돼. 차 내려서 다 쓰고 가야 돼 우리. 와 진짜? 문진표. 그럼 우리 차에서 4명 내려서 문진표 쓰고 다시 올라가. 저 소영 누나님? 아 진짜? 응, 우린 차 타고 올라가. 근데 벌써 이제 그냥 걸어서 올라가면은 땀남. 아 그니까 어제 나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땀 비오듯이 났어. 야 오늘 영화 가져가는 거 뭐 USB에 가져가는 거야? 난 USB 담았는데. 아 보내는 거야? 야 난 근데 그냥 생각만 해왔는데. 야 지금 문진표 쓰려면 차 내려야 되나요? 알겠습니다. 네. 지금 이쪽이야 이쪽. 여기 카메라가 있네. 우선 하이. 길이. 아 그거 안 돼, 그거 안 돼. 아, 이거 안 돼.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제 방문 스티커. 송하이 하이 하이. 확실히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아이고야 너무 잡혀갔는데? 그래 대체 야 너 얼마나 왔는데 정우야? 아 몰라 다시 일어나니 괜찮아. 아 다시 괜찮대? 다행이네. 뛰면은 열 올라가잖아. 뜨거운 기운 올라가가지고 문제 없는 기어? 없는 거지. 아 덕성관이다. 아닌가? 덕성관 3층. 덕성관 일로 가면 되지. 대면 너무 어려워. 왕 학교다. 이번에 과제 재밌어 보이던데? 5분짜리 영상 그거 우리가 소리 직접 다 만드는 거지. 액션씬 이런 거 되게 어렵다는데? 차 사고 나고 이런 거. 아 그런 거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. 자, 어쨌든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 수업을 진행하게 돼가지고 아 망했네. 너도 안 가져왔어? 너도 안 가져왔어? 어? 안 가지고 있는 사람? 내 수업 시간에만 고정자리로 그렇게 이 컴퓨터 안에 너의 파일을 좀 해줄 수 있어요? 여러분들 컴퓨터 근데 지금 못 받아야 되지. 이게 10점 들어갔어요. 10점이라는 차라리 그럼 우리 잠깐 한 15초도 할까? 우리? 네 15초도 합니다. 편의점? 편의점? 어디로 가야 되지? 학교 동선을 까먹었지 뭐야. 아, 여기? 여기지? 이거 10분 안에 다 따로 쓰는 거 아니지? 아 10분 안에? 아 그런가? 오 이거 꽃가루 날리는 거 봐. 와 이거 꽃가루 알레르기 있어. 그냥 바로 죽겠는데. 아 나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데? 있어? 나 있어. 거야, 아 그래도 마스크 좀 꽃가루 알레르기 눈이 좀 그래. 그럼 눈이 어떻게 되나? 퉁퉁 된다? 눈이 퉁퉁이 됨. 와. 저 이거 비실점 되겠네. 와. 기분 너무 좋아. 와 뭐야? 와 기분 너무 좋은데? 간단하게 먹자 간단하게. 나는 소고추기장. 소고추기장. 우리 안 늦냐? 먹으면서 가야 되나? 가야 돼. 가야 돼. 먹으면서 가야 되나? 사실 우리 이거 혼났음. 안 늦은 것 같은데? 아닌가? 여기냐? 안 늦은 것 같은데? 있었거든? MP4가 여러분들이 편집 시간에 코덱이 좀 많이 다르게 돼 있어. 그래서 괜찮은 신입생? 신입생 애들? 그 신입생 중에 한 명 내 우리 집 앞집으로 왔어. 내가 오라에서 페이스북 친구여가지고 오라했는데 진짜 왔어. 아 진짜 왔어? 얘들이랑 친해졌지. 너도 이제 석구시냐? 나? 어. 나 의통만 하면 끝이지. 의사소통? 어. 약간 비대면이니까. 저희는 실기과목인 음향을 모두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가면 됩니다. 근데 지금 밥 먹으러 가려고요. 뭐 먹을래? 그냥 간단하게 한솥 먹을래? 오 좋지. 나쁘지 않지. 이번에 대면 강의를 실시를 했는데 모든 과목이 대면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진짜 실기가 필요한 거는 만나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과목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. 학교에 또 거주하고 아니 머무르고 있으면 안 돼서 빨리 도망가야 돼요. 도망가. 대면 강의 뭐 멋있어 얘들아. 우리 음향이랑 조명. 아무튼 확실히 실기 과목은 대면 강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네요. 나 맨날 먹는 게 있음. 뭔데? 참치 야채 감초 고추장. 저 참치 야채 감초 고추장 곱빼기 주세요. 참치 야채 감초 고추장 있어? 어디는 참치 거야? 야채 감초 고추장 곱빼기 있어. 참치. 아니 이거 여기 안 써 있을걸? 아 진짜? 히든 메뉴야 이거.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. 야채 뭐야? 참치 야채 고추장 감초 고추장. 감초 고추장 있나요? 이게 그 저의 히든 메뉴인 참치 야채 감초 고추장 곱빼기입니다. 근데 이게 3,500원밖에 안 해요. 이건 뭐 거의 게임 끝이죠. 아 언제 다 비비냐. 오늘 뭐하냐 이제 너. 오늘? 편집해야지. 그니까 맞아. 근데 한순 진짜 맛있는 거 개 많음. 메뉴가 진짜 많다. 엄청 많아. 안 보이는 것도 많아. 내가 불닭 치킨만 했을 수도 있네. 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오랜만에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. 대면 강의로 인해서 이제 저희는 예술대학교라서 실기 과목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인터넷으로 강의 들으면 정말 집중도 안 되고 막 귀찮아지고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확실히 가서 하니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교수님이 앞에 계시니까. 그래서 확실히 좋았던 것 같고 좀 무섭기도 했지만 학교 입구에서 철저하게 다 체크해 주시는 거 보고 좀 멋있었습니다. 역시 학교가 재밌네요. 저는 학교를 좋아하는 편이라서. 아무튼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럼 이만 모행.